워시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최신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와 로케가 함께한 No Rules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OST인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달라고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래퍼,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기도 하고, 요즘 보면 오 워피즘 던디오, 루키, 뭐 로케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듀오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나오는 게 몽골 힙합의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아. 요즘 이렇게 듀오로 이렇게 뭔가를 내놓으니까 확실히 솔로 뮤직비디오보다 좀 시청하는 재미가 아무래도 있겠죠. 예, 이것도 이제 마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No Rule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uslim 영화 OST인가 보다. Gangster movie인가? 약간? 오. 뭔가 이렇게 뮤비 잠깐 나오는 장면 보면 스카페이스 같기도 해. 그 비트가 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Fast and Furious OST 같아. 오. 랩 스타일 또 바뀌었어. 오지마비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런 랩 스타일이 몽골 래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스타일인가 보다. 누아르 영화? 그런 느낌이야. 곡이 너무 짧아가지고 뭔가 감흥을 느끼려고 하니까 벌써 끝나버렸어. Anyway, 잘 봤습니다. 액션 영화 같고 뭔가 범죄, 누아르, 갱스터 뮤비 약간 뭐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드라마인가? 뭐 어찌됐든 OST 스타일이 이런 바이브들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 하면 Fast and Furious가 많죠. Fast and Furious는 수많은 시리즈들의 이제 영화가 나오면서 OST는 거의 다 힙합으로 많이 채웠으니까. 근데 좀 바이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팝적인 바이브들이 가미된 OST를 Fast and Furious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것도 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모두 랩 스타일이나 이런 게 평소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신선했던 것 같은데, 오지마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No Rules도 그렇고 몽골 래퍼들이 이렇게 하는 랩 자체가 왜 메탈에서 락커들이 얘기하는 그로울링 하는 식으로 이렇게
벌스를 뱉는 것 같은 게 되게 특이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다 들어보면은 되게 다 유니크하게 들리는 것도 같고 다 무슨 트랄메탈 래퍼처럼 랩을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많은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지만 아마 몽골 래퍼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